안녕하세요. 유준성이에요. 오늘은 비가 오네요. 역시 비 올 때는 뜨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말아가지고 이렇게 비를 보면서 한 잔 때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마당에 있는 학독이에요. 진짜 오래된 건데 예쁘죠? 우리 할머니 때부터 있던 거예요. 뭔가 처마도 운치가 있네요. 저희 집 마당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. 마당에 있는 것들을 4K로 찍으니까 아주 선명하네요. 슬로우 비디오로 찍어봤어요. 쳐갖고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구나. 미쳤어. 오른쪽? 비가 진짜 많이 왔어. 오이씨. 오, 진짜 많이 오네. 미쳤어. 막 쏟아지네.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미친 듯이 퍼붓기 시작했어요. 아니, 와, 한 10분이니까 온다. 이러다가 또, 여기는 또 비 안 오고. 미쳤네. 미쳤어. 오, 멋있어. 자연의 신비예요. 비가 갠 후 구름이 너무 예쁘길래 이렇게 타임랩스로 한번 찍어봤어요. 와, 저도 구름을 엄청 좋아하는데, 야, 이거 기가 막히네요. 이럴 때 진짜 코로나만 없으면 비행기 타고 그냥 해외로 날아가 버리는데, 진짜 참담합니다. 계속 비가 왔다 안 왔다 난리고 하늘이 지구가 아파갖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냥 난리 속이네 이놈의 날씨가. 난리 속이요. 저희 마을 정자예요. 지구가 맛이 갔어. 맛이 가버렸어요.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. 또 아래 있는 보청들은 초벌이니까 정읍에도 곱창이 또 유행하고 있길래 먹어줬습니다. 하지만 집에서도 고기를 먹죠. 전 부드럽진 않은데. 네, 그리고 또 옥수수까지 조졌습니다. 집에 먹을 게 진짜 많아요. 엄마가 냉동실에 진짜 몇십 년 묵혀놓은 먹을 것들이 많아서 저렇게 꺼내가지고 전자레인지다 2분만 돌리면 새 것 같이 나와버려요. 기가 막히네. 우와. 요즘 진짜 구름이 예쁜 것 같아요. 이야, 쩐다. 한번 쭉 감상해 보시죠. 구름이 4K 화질로 보는 엄청난 야. 자연의 풍경. 미쳤어.
쩔어. 또 친구를 만나러 나가고 있는데 구름이 진짜 너무 예쁘네요. 또 엄마랑 그렇게 비싸 장을 보러 왔어요. 이번에는 롯데마트에 왔네요. 아, 이거 뭐야? 뼈도 없고 맛있겠네. 국내산 돼지 삼겹살 18,000원. 이게 세 개뿐이 안 되네. 이게 더럽게 비싸. 맛있다. 그리고 또 저번 거보다도 맛있는 거 같은데? 사온 삼겹살을 조졌어요. 훨씬 좋은 거네. 그래도 이 정도는 많이 줬어. 또 회까지 사와서 많이 준 거지. 또 먹었어요. 짱이 같군요. 진짜 맨날 먹기만 하네. 진짜 집에 오면 할 일이 더럽게 없습니다. 친구를 또 만났어요. 그래서 또 고기만 먹네요. 이러다가 병에 걸릴 것 같아요. 야채도 골고루 먹어야 돼요. 정읍에 오면은 이렇게 식당이건 집이건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. 전라도식으로 양념해버리면 뭐든지 맛있어요. 이렇게 많이 나와. 하나를 한 덤베기를 줘볼 뿐만. 진실하네. 포케이어가지고 잘 나와. 이제 먹고 돌았으니까 또 먹고 논 걸 편집을 해야겠죠. 그리고 외부 작업이 좀 들어와서 음악 작업도 했습니다. 근데 엄마가 코를 너무 많이 고네요. 안녕.